치즈케이크가 새로 메뉴로 들어왔는데 한번 먹어보라고. 치즈케이크. 이 집 치즈케이크는 이렇게 생겼네. 얘는? 머핀. 블루베리 머핀. 블루베리 머핀. 맛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그때 맛을 기억을 못 하잖아. 나는 한다. 먹어보자. 이 집 커피가 쓴맛은 거의 없고 굉장히 고소한 맛만 많이 나는데 지금. 아, 이거 확실히 확실히 맛이 다르지? 아니 실명을 거론하는 나중에 삐처리 할 건데 실명을 거론하면 그거는 삐처리 할게. 아 그러니까 내가 금방 지금 딱 비교해서 먹어봤는데 고소한 맛이 훨씬 많지 않네. 그렇지. 더 기름도 더 많이 들 것 같아. 그치? 좀 있다. 치즈 케이크. 케이크를. 응? 너무 맛있다. 치즈가 너무 맛있다. 정말. 정말. 굿이다, 굿. 옆에 있으면 매일. 집 옆에 있으면 매일 오겠다. 이야, 이거 사장님 좋아하겠는데. 이거 저기 동영상 편집 다 되면 사장님한테 보내야 돼. 그냥 퍼먹어야 돼 이렇게? 아닌데 벌레 잘라서 먹는 건데. 이거 봐 이거. 여기 블루베리 잼이 엄청 많아. 그렇대. 이게 조금 젊으면 입에 넣는 것까지 찍겠는데. 자기 늙었어. 늙어서 못생겨서 안 돼. 그 여태까지 우리 몇 개 안 되지만 풍경이 좋은 집이다 뭐다 이렇게 찍었는데 사실 이 집은 마음에 드는 게 카페도 사실 실내도 이 집은 굉장히 이쁘게 해놨어. 그지? 실내도 이쁘게 해놨고 밖에 경치도 좋고 커피 맛 좋고 케이크 맛 좋고 사장님이 또 단골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공짜로 주는 것도 있고 120점짜리 카페야. 단지 한 가지 이 집의 단점은 우리 집에서 멀다는 거. 그게 단점이야. 그리고 카페 투어 3탄. 수많은 3탄. 카페들은 다 없자고. 그 옛날에 수많은 카페. 아니 그 지나간 건 할 수 없고 이제 이 편에서 다 빠지고 우리가 아는 숨은 멋있는 집 맛있는 집 특이한 집을 찾으러 다니는 거지. 자 이제 내가 커피도 먹고 이것들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3편은 여기서